지치게 내게 해주고 싶은 그 말 너를 사랑해서 와 야 이거지 그렇지 야 이거지 그렇지 어 눈물 났어 어 뭐요 몰라 울어요 어머 어머 뭐요 몰라 울어요 어머 어머 어떡해 와 나도 눈물 날 것 같아 왜 울어 봐 우리 진짜 고생해서 찍었단 말이야 겨우 찍었어요 저희 울어가지고 아유 근데 이거 진짜 울릴 생각이 없었는데 너무 고생하신 게 보이니까 아유 갑자기 힘들었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 제가 3년 동안 장거리 커플 하다가 이제 올라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우리 아연이 화이팅! 야! 찍자 자기야 사진 찍자 너무 예쁘다 폭풍 눈물 흘리셔가지고 아, 남자 울면 안 돼요. 아, 다 같이 울었어. 지금 남자도 슬플 때 우는 거지 맞아. 4년 만나면서 이제 장거리를 좀 오래 했었어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자주 만나는 게 1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러니까 데이트하고 할 때도 서로 아마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. 또 본다고 해도 전지훈련 가고 그러면 이제 많이 못 보니까 아, 그러니까 저는 장거리 커플 둘이 처음이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제 나 나도 처음이었어. 약간 애매했어요. 약간 애매했어요. 그랬어서 요즘 되게 많이 좀 안정감 같은 거를 느끼고 있었어요. 다시 그러니까 진짜 연애하는 것 같이 좀 그런 가까워져가지고 네, 그런 걸 느꼈어서 막 이런 프로를 한 것도 되게 저한테는 특별했고 막 그러니까 보니까 괜히 울컥해가지고 사실 이거 찍기 진짜 좀 힘들었는데 용우 씨가 이거 진짜 몇 번이고 시도해가지고 제대로 찍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중간에 솔직히 말하면은 이 정도면 됐다 싶어가지고 아니 저는 진짜 반대로 너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말씀 이렇게 하시지만 먼저 더 하자고 먼저 더 하자고